나는 몸씨이다 오늘의 주제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네요. 혈당 스파이크가 무슨 말이지? 빨간 거를 좀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없어요. 보는 순간 색깔 때문에. 들어는 네. 보셨나요? 근데 저는 최근에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도 당뇨병에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뇨가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 같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누나 옥수기 누나님이 전당뇨라서 제일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는 뭐 공복혈당도 그렇게 높지 않고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합병증 위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두려워하지 그냥 당뇨는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친구다 이렇게 사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7초에 한 명씩 죽는다니까 갑자기 뭐지?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게 있나? 그래갖고 갑자기 뭔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너무 무서워요. 혈당에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붙어서. 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는 것이 식후 2시간 이내, 그러니까 2시간 전에 혈당이 150 이상으로 뛰고 그다음에 식전과 식후 1시간 혈당의 차이가 50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 스파이크 이렇게 때려서도 공이 꽝 내려가는 것도 똑같은 의미인데 이 스파이크라는 것이 뾰족하게 올라갔다, 혈당이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은 2019년부터 이 당뇨계에 아주 그냥 뭐 떠오르는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뇨만 전문으로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의 당뇨 예비군, 지금 말한 송옥숙 씨 같이 당뇨 전 단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국민의 전체 3분의 1 정도일 것이 전체 3분의 1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사실 당뇨가 위험하고 괴롭다, 뭐 엄청난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합병증이잖아요. 무서운 게. 그래서 당뇨발이라고 해서 발을 절단하게 된다든지 실명을 한다든지 또는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자꾸 생기는 그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서운 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발견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내가 당뇨병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를 찾아내는데 중요한 새로운 개념으로 생긴 게 지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면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이 아주 빨리 오고 당뇨가 아닌 사람들은 당뇨병에 될 가능성이 3배나 높다. 일반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이 아닌 사람이나 혈당 스파이크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그 의미나 앞으로 예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신에서 주제로 오늘 삼은 겁니다. 네.